일본의 4개의 현이 모여있는 큰 섬인 시코쿠, 우리말로 하면 사국이 되는데요. 이 시코쿠에 속해 있는 4개의 현 중 하나인 고치현을 여행 중입니다.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시만토가와라고 하는 강인데요. 이 강은 강 본류에 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본 최후의 청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고로 깨끗한 강 중에 하나이지요. 물고기도 100종류 이상이나 서식하고 있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다리를 구경하기 위해서인데요. 굳이 다리를 보러 온 이유는 이곳의 다리는 칭카밭이라고 하여 강물이 불어날 시에 강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난간이 없는 다리입니다. 난간이 없다 보니 차로 지나갈 때는 심리적으로 꽤 압박이 될 것 같네요. 연간 강수량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이곳 고치현에는 이곳 외에도 많은 칭카바시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칭카바시와 어우러진 시만토강의 모습이 고치스러운, 시만토강스러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죠.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칭카바시들이 있는데요. 그중 유독 이곳에 칭카바시가 많답니다. 그 이유는 칭카바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구조물로서 시만토강의 매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다리로 생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곳 주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다리이며 여름에는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도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이곳은 카츠마 칭카밭이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각이 3개 있는 아주 드문 형태의 칭카밭이랍니다. 맑은 시만토강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배를 타러 왔습니다. 강을 따라 이동하며 시만토강의 풍경과 여러 칭카밭들도 구경해보려 합니다. 저희와는 어울리지 않는 신선놀음이 되겠네요. まあ、 この船か。 いいね。 足元を気をつけて。 はい。 頭をぶつけないようにね。 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めっちゃびっくりここ。ああ。沈下橋まで行き、 沈下橋をくぐります。 透明度の方は最高の透明度になってます。 水深 여기서부터는 힐링 영상이 되겠네요. 주변 풍경을 시만토강이 거울이 되어 비추는 듯한 광경을 연출하고 나는데요. 천천히 청류 시만토강의 풍경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